여기는 신림역 근처에 있는 신원시장입니다. 네. 여기입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좀 늦게 와가지고 닿는 곳이 좀 많은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이 포켓3 사고 저조도는 처음 찍어봐가지고 어떻게 잘, 역시 잘 나오네요. 지금 저조도로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관악구에 있는 모든 시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반 왔죠, 반. 아,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좀 늦게 나왔네요. 아,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. 어휴, 저 보십시오. 엄청 크죠? 엄청. 여기도 신사시장처럼 잘 돼 있어요, 여기. 지금까지 돼 있고요. 인현시장이랑 중부시장이랑 청룡종합시장은 되어 있지 않은데, 여기 아주 그냥 시장들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. 종류종.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여기도 규모가 좀 크죠?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그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. 거기. 오, 풍경도 많네? 오. 여기가 좀 많나 보고,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저 이렇게 늦은 시간인 거. 그, 신사시장이 제일 큰 것 같아요, 규모는. 제가 봤을 때. 그 다음에 여기. 그 다음에 청룡시장, 인형시장, 그 다음에 중부시장. 삼성동 시장은 또 작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시장들 모두 가봤거든요. 저희 동네에 있는 시장이 그 야채가게 있어요. 거기가 매일 가성비 있는 거 한두 개는 나옵니다. 원래 야채를 제가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고, 이제 영업할 땐 거의 사먹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심야 근무한 지 3년 됐는데, 그 부쩍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, 그 건강식으로 먹는 거. 그러니까 야채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자주 먹어야지. 그 된장에다가 데쳐서 무쳐 먹으면 뭐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. 참기름 좀 넣고 하면 밑반찬을 즐깁니다. 그리고 또 이 심야 근무하니까 퇴근하고 먹다 보니까 사먹고 들어오면 안 먹어요. 제가 한 끼만 먹고 거의. 그러니까 막 폭식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안 해 먹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좀 해 먹어 보니 그 야채 해가지고 이제 반찬 해 먹고 막 무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해 먹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. 아, 그럼 여기 갔다가 신사시장 가보죠. 저녁엔 안 찍었잖아요. 얼마 전에 올린 거. 그거를 올렸는데 저녁은 거기가 어떤 풍경인지 한번 궁금하네요. 그래서 신사시장 찍어보는 걸로. 근데 지금 시장 가면 거기 열었을까? 신사시장? 거기 제일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은데. 네, 여기 이제 여기서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죠? 그래서 돌아서 찍어야겠네요. 자, 이제 신사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제 차가 있는 자전거도 찹니다. 교통법상 아이고 좀 쪽팔리네. 도보로 다니긴 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, 제 차 있는 쪽으로 가서 신사시장 쪽으로 또 찍으러 가보죠, 정경. 아이고, 아, 심야 근무하고 그냥 너무 꿀잠 잤네요, 그냥. 아. 그리고 여기는 많이들 사드시는 것 같아요. 아까 청룡종합시장 갔었잖아요. 거의 파장분이, 거의 어르신이 많았대요, 어르신이. 일찍 주무셔가지고. 어르신이 많은 것 같고, 여기는 젊은 분들 좀 중간쪽으로 섞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현시장은 강남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거기는 진짜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, 젊은 애들이. 그리고
아 젊은 애들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죠. 그래서 분포도를 봤을 때 여기는 반반 섞여 있다. 신림역이랑 가까운 곳도 있고. 아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. 신사시장 문 어휴 8시 반이네. 근데도 여기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세요. 확실히 여기 어떤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. 신림역종합시장부터. 커피를 좀 오후에 먹어가지고 오늘 심야근무 오프잖아요.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전기기사 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 아니 오디오로 그 드라마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편집돼야 되는데 오다디시 그거 처음 써봐가지고 아 그 음성 파일로 편집하는 거랑 이게 아니,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는 거랑 영상 편집으로 과제물 그 제출해야 되는데 아 씨. 조금 거시기 합니다. 이제 2D에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. 근데 편집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오디오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까 윤서 선생님 또 전화가 오셨거든요. 어제 왔나?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음향 녹음한 효과음 어떻게 넣냐고. 저도 그거 하다가 말하다가 조금 깔짝깔짝 프로그램 깔고 이제 깔짝깔짝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. 오늘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커피를 먹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잘 것 같아요. 제가 커피 먹으면 이틀 2시간 자도 껐다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흐리멍텅해져가지고 그 생각을 요하는 과제물을 저 못하게 됐죠. 와 근데 아까 거기 지나온 데가 엄청 많던데 했지? 사람이? 오, 나중에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은데? 가성비 식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쪽 중에.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나? 제일 큰 신사시장 가볼까요? 거기가 인구 집중도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거주지 양쪽으로 다 사이드가 다 전체가 다 거주지여가지고 여기입니다. 여기. 오늘 여기 왔고요. 근데 저쪽으로 건너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이 신림역. 자 한번 가볼까요?